다음 39번 지문입니다.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용이 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물건을 팔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에이징 프로세스, 우리 고기를 숙성시키는 것처럼, 와인이 숙성되는 것처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글이 짧기 때문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기가 꽤나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이 글은 원래가 쭉 있다가 한 지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거지 원래는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부담을 느끼셔서 문법이나 어휘 추론 같은 걸만 내거나 혹은 제목이나 주제같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하곤 하니까 내용을 파악해 두시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I've seen many companies rush their product service to the market. Have seen이라는 동사 다음에 rush가 나왔죠. see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죠? 네, 지각 동사죠. see라는 동사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가 누가 나와야 되죠? 지각 동사 다음에 그렇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 동사의 ed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능동의 형태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이 녀석만 수동이 되는 건데 여기 rush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목적어 rush 막 뛰어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본 건 뭐냐면 많은 회사들을 봤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냐면 rush 뛰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어디로? 그 물건이나 서비스들을 어디로? 시장으로 가져가는 거죠. to market.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판매 시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혹은 상황을 좀 지켜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경쟁자들이 빨리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고민돼서 빨리빨리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죠. 계속 좀 더 볼게요. There are many reasons for taking such an action. 그런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take 다음에 ing를 썼죠. 전치사 for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치사 for 다음에 나와있는 taking을 눈에 딱 보시면요. take란 녀석 다음에 ing가 붙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녀석에 take란 동사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는 영어에서 원칙이 하나라는 거죠. 이미 동사가 저 앞에 are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taking이라는 녀석이 뒤에 목적어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take란 동사로 such an action 그런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including the need to recover cost 당장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을 회복하거나 meet the deadline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예를 들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런칭한다 혹은 바캉스 시즌 이전에 런칭한다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나 뭐 마스크 이런 거는 환절기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파는 게 바로 데드라인이라고 의역해 볼 수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생산비 혹은 뭐 연구개발비 요거를 빨리 물건을 팔아서 회복시켜서 다시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야 한 달이 두 달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The problem with moving too quickly.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의 문제는 however 중요한 구문의 핵심적인 녀석 however 체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is 대절입니다. It has a harmful impact on the creative process. 어떤 문제가 생긴다? 비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 창의적인 과정에서 해로운 과정이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훌륭한 생각들은 like great wine, 훌륭한 와인처럼 좋은 생각들도 need proper aging, 적당한 aging,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고 혹은 오랫동안 담궈두면서 숙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그런 와인처럼 적절한 에이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Time to recover, bring out their full flavor and quality. 완전한 맛과 quality, 품질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시간,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Rushing the creative process can lead to result that.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창의적인 과정을 마구마구 빠르게 하는 rushing, 느리게 하지 않고 빠르게 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절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것이죠. They're below the standard of excellent. 여기 나오는 below, check. 반대말이 뭐가 있어요? above가 있죠. 그래서 이 below라는 단어 대신에 abov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위에 걸렸네요. 그래서 below하고 above 이렇게 반대말을 썼을 때는 어휘추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아래에 있는 결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맨 마지막 줄도 또 관계대명사 밑줄로 가름했는데요. That could have been achieved with additional time. 추가적인 시간으로 성취됐었을런지 모르는 훌륭한 점의 기준보다 아래 있는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자, 요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은 관계대명사 that과 that이 각각 꾸며주는 대상들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꾸며주는 대상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맨 마지막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요. 우리 칠판에다 좀 더 적어보면요. 문장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사 이끄는, 대시 이끄는 절은 요 앞에 있는 result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result s 붙어 있는 것이 복수의 명사로 선행사입니다. s가 붙다 보니까 동사에도 r이 나와 있죠. 그래서 that은 단수처럼 보이지만 선행사가 복수였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되는데요. could have been achieved가 성취될 수도 있었던 훌륭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녀석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 대시 나왔어도 똑같은 형태가 나왔다라 할지라도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이 여유있게 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ould have plus pp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뭐 할 수도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본으로 could는 할 수 있는 건데 have pp 얘도 과거에 대한 거거든요. 과거에 할 수도 있었다라는 아쉬움이나 후회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could have achieved는 could have been achieved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구조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으로 아마 성취가 됐었을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점 이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면서 문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었죠. 이 지문은 문법이나 어휘 같은 거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핵심적인 단어는 서두르지 마라. 뭐에 대해서? 창의적인 과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칠판 필기하실 분들 위해서 잠깐 멈춰드리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